배우들한테 있어서는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최전선에 있는 곳. 여기서는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는 여기 내 청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나도 소극장 뮤지컬 했었거든? 나는 피아노 치면서 밴드 하는 뮤지컬 해가지고 그때 내가 뮤지컬을 하고서 푹 빠진 거야. 뮤지컬에? 뮤지컬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 공연이 늘 그렇듯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물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머! 저런 거 기억이 안 나요. 내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와, 내 목소리 저게 100마디 말보다 저게 하나예요 그냥. 올해 심지어 아무것도 안 묻은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묻은 아니 그럴 일은 없죠. 저거랑 이렇게 무심코 하는 게 이게 가는 거거든. 아, 코 빨개졌는데 괜찮아? 그래? 나 추해? 나 추해? 아니? 예뻐. 황탁이 니가 배울 게 많다, 야. 예뻐. 그래? 뭐 언제나 안 예뻤나? 뭐야, 아, 진짜 뭐야? 야, 진짜. 너무하네. 그 사람 정말. 언제 안 예뻤나? 왜 저러는 거니, 쟤? 아니, 유독 씨. 와, 나 추해? 아니, 이쁘다. 이뻐. 언제는 안 예뻤나? 네가 언제는 안 예뻤어, 어차피. 남자친구랑 어떤 데이트 하고 싶어? 이러면은 그냥 길 걷는 데이트 하고 싶다고 했었어. 어디지? 이 집인가요? 들어가세요. 와, 맛집 포스트 장난 아니야. 어디지 여기가? 되게 여기 어디야? 즉석 떡볶이. 아, 훌륭하지. 떡볶이 데이네. 떡볶이 맛집들을 너무 좋아해서 지도도 막 받아놓고 막 그렇게 됐어. 보여줄 수 있어? 여기 보면 와, 대박이다. 서울에 있는 쪽은 거의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떡볶이 진짜 좋아? 진심이구나. 나 완전 좋아. 심지어 엊그제도 떡볶이 만들어 먹었어. 아 진짜? 집에서. 맛있는 냄새.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프다. 이거 뭘 먹어야 돼? 여기? 안 먹는 거 있어? 예를 들어 없어 없어. 난 다 먹어. 어, 진짜? 응. 그러면은 일단 리드해줘. 와. 야채 떡볶이 이거 하나 있어야 되고 해물 떡볶이 섞어 먹으면 맛있어. 해떡. 그리고 라면하고 쫄면은 반반. 어머. 볶음밥 무조건 먹어야 되고. 기가 막힌다. 닭갈비 무조건. 요리도 잘한다. 김말이는? 김말이. 이거 다 먹어도 돼? 돈 너무 많이 남을 텐데. 걱정하지 마. 오, 야. 걱정하지 마. 이게 회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 이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무 마음이 없고. 그럼. 그래 된다고? 걱정하지 마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흔드는 거 봐. 뭐 흔드는 거 봐. 걱정하지 마. 맞아. 야, 이거 오른쪽 왼쪽. 야, 이 무빙이. 걱정하지 마. 진짜 벌었나 봐. 이거 얼마가? 이거 정말 저렴하게 저렴해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오케이. 된 것 같은데? 좋아. 왜? 왜? 잠깐 기다려봐. 응. 아, 뭐. 아니, 힘이. 민호씨니까. 네, 화이트 컬러에 또. 지금 슬쩍 원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다행이네. 매너가 참 좋으시네요. 정말 못하는데. 아 진짜? 어. 근데 되게 매너 있게 생겼어, 생긴 게. 그치? 응. 그래 자꾸 다들 속아. 그래? 아니 그냥 내가 하는 거는 사회화된 매너? 이렇게 차를 타면 문 열어주는 것도 맨 처음에 왜 열어줘야 되는 건지 몰랐거든. 근데 그 여성분이 뭐 손이 이게 더러워지거나 또 손도 차갑고 이러니까 이제 열어드리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는 투머치한 것 같아. 아,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나는 너무 남자가 그렇게 너무 많이 해주면
좀 다른 여자한테도 이렇게 그렇지 잘 그럴 수 있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지 마. 어. 알았어. 응. 하지 말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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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라고? 저건 니 거로 앞으로잖아. 앞으로. 앞으로 계속되는 만남. 나중에.